자, 39번 봅시다.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교집합, B 이여집합, B 교집합, A 이여집합. 이거 대칭 차집합입니다. 맞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해놨다.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맨다이그램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 둘이 대칭 차집합이 마이너스 2와 1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지금 뭐가 있다? 마이너스 2와 1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는 무조건 3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는 무조건 4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2인지 1인지 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3하고 4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 4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B 안에도 3, 4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얘가 3이니까 얘가 4 아니면 또는 이놈이 4다라는 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A제곱이 뭐인 경우 4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A-1이 4가 될 수도 있죠. 자 A제곱이 4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A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A는 5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 문제 풀 때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5일 때 나눠서 정리 다 시키는 겁니다. 자 A가 2면요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3, 4, 마이너스 2죠. 집합 B는요? A가 2입니다. 2 집어넣으면 3, 4, 1입니다. 맞죠? 그럼 대칭 차집합은 두 개 공통인 거 빼고 나머지들 합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2 넣어줘. 어? 얘 성립하네요. 그래서 일단 얘는 됩니다. 맞죠? 일단 이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 집합 A 집합은요 3, 4, 마이너스 6입니다.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B는요 뭐 안 해봐도 되지만 3, 4, 마이너스 3입니다. 얘들 둘이 공통인 거 빼고 나머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못 쓰면 되죠. 이건 못 씁니다. A가 5라고 가정해버리면 집합 A는요 3, 4, 1이에요. 맞죠? B는요 3, 이거 5 집어넣으면 얼마죠? 25,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 빼도 1하고 25가 나오는데 1하고 25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A는 2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이때 문제 집합 A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원소의 합은 702 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입니다.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자, 첫 번째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C 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X 연산 Y를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해놨죠. 대칭 차집합도 쌤이 외울 때 어떻게 알았어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할 때 벤다이그램 그리는 게 아니고요 두 개 합한 거였어. 두 개 공통인 부분 빼세요였어. 맞지? 그럼 천천히 합니다.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자 1번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공통인 거 뺍니다. A 연산 B는요,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공통인 거 뺀다 했어요. 두 개 합하면요, 1, 2, 3, 4에서 공통인 거 1, 2 빼버리니까 3, 4가 되어버려요. 맞죠? 그리고 C와 다시 연산해야 돼. C는 지금 1, 3, 5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다시 대칭 차집합하라는 거죠. 연산 정리하면. 두 개 합한 거 1, 3, 4, 5에서 두 개 공통인 거 3 빼버리면 남는 거 A 연산 B, A 연산 C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1, 4, 5가 되겠죠. 두 개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거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답은 10입니다. 두 번째 X, Y에 대하여 똑같습니다. 대칭 차집합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문제 익숙하게 봐야 돼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A가 이렇게 나왔고 A 연산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벤다이그램 그래서 표시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1, 2, 3, 4, 6, 7인데 대칭 차집합이 2, 3, 6, 7, 8, 9야. 그러면 봐봐 요 부분에 이 부분에 2, 3, 6, 7, 8, 9가 있는데 A 자체가 1, 3, 4, 6, 7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 3, 4, 6, 7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색칠한 부분에는 2,
3, 6, 7, 8, 9거든요.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3 공통 들어가 있죠. 7 공통 들어가 있고 6도 공통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3, 6, 7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니? 3, 6, 7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A에 남는 부분 1, 4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 2, 8, 9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맞니?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집합 B의 모든 원수함을 구할 수가 있죠. 1, 2, 4, 8, 9니까 두 개 다음에 3, 7, 15, 24 나옵니다. 그래서 합은 24 이렇게 나옵니다. 벤다이그램 그리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41번 전체 집합은 200까지 돼 있는 자연수 집합이고, 자 이때 AK를 자연수의 배수 집합으로 표시해놨어요. 자 배수 집합으로 표시해놓을 때 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였어? 3, 6 배수와 약수 관계를 합 집합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약수 따라간다 했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됩니다. 3, 6의 3하고 6 중에서 약수와 배수 관계에서 약수 관계가 3이고 배수가 6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교집합일 때는 무조건 최소분 배수입니다. 따라서 A에 15 나오죠. 이 문제에서는 이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1부터 200까지 해서 1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200을 15로 나눠서 나오는 몸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50이고 3하면 45니까요. 따라서 얘는 13개가 됩니다. 13개. 됐죠? 나 42번 자연수 집합에서 K의 배수를 AK라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LMN에 대하여 답을 구하여라. 자 하나 더 봅시다. 2와 3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최소분 배수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반다 했죠. 약수와 배수 관계는 무조건 약수 따라갑니다. 따라서 L은 6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정리할게요. 18과 108은 대수와 약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얘들 둘이는 정리하면 A18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4와 96의 배수 약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24가 됩니다. 문제에서 나 정리 조금 다시 적어줄게요. 그러면 18의 배수 교집합 24의 배수예요. 얘는 18과 24의 최소분 배수죠. 18과 24의 최소분 배수는 72입니다. 따라서 M은 7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합집합 배수 약수 관계인데 얘는 배수 약수 관계가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분배법칙 이용하라 했죠. 자 그러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합집합 36의 배수 합집합 36의 배수 인수분해 시킵시다. A 36의 합집합 빼내면요 A 18 교집합 A 24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얘들 둘이는 또 최소분 배수 18과 24의 최소분 배수는 뭐예요? A 70입니다. 그러면 다시 36과 72는 합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약수 배수로 따지면 되고 36과 72 중에서 약수가 되는 놈은 36이죠. 그래서 A 36. 아, N은 얼마다? 36이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L과 M과 N에 다 더하라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8, 더하면 114 나오겠네요. 이제 답은 114가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대칭 차집합 문제는 학교에서 언급도 자주 나오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언급되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야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43번 4, 6 대칭차집합하고 배수집합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자, 4, 6의 최소분 배수니까 얘는 12입니다. 그러면 자 A, 12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 얘들은 무조건 12의 배수로 나올 수 있죠.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M 12의 배수로 나올 수 있죠. 왜? 12의 배수는 24의 배수를 포함하거든요. 따라서 M은 무조건 12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 얘 볼게요. 요거 보세요. 얘는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해놓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얘가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얘들의 공통이 이것이 무조건 4의 배수죠. 얘들은 4의 배수는 지금 얘를 다 포함하잖아. 맞죠? 8의 배수와 12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로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n은 4의 약수가 됩니다. 당연히 2의 배수 당연히 얘를 포함할 거고 1의 배수 당연히 포함할 거니까. 그래서 n은 4의 약수로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이때 m의 최소값과 m의 최소값은 12겠죠. n의 최대값은 당연히 4겠죠. 문제 두 개 다 알아요. 답은 16입니다. 44번 전체 집합 XY에 대하여 연산
별표 모양이네요. 근데 이 별표 모양도 제대로 봐야 돼. 요거 지금 뭘까? 요거 연산이 대칭 차집합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죠. 자, 두 개 합한 거에 아닌 거죠. 선생님, 요렇게 한번 볼게요. 대충 보겠습니다. 전체. 이게 대칭 차집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형태를 알아야 돼요. 일단, X와 Y가 아닌 부분이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X와 Y의 공통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지금 대칭 차집합을 구한 다음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 번 더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칭 차집합이 이 부분이거든요. 대칭 차집합이 아닌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B라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자 조금 우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대칭 차집합이 아니고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부분에 색칠되는 부분 있죠? 대칭 차집합이 아닌 부분이죠, 지금? 대칭 차집합이 아닌 부분에 색칠되는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에 2, 4, 5, 7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 이 부분에 2, 4, 5, 7이 들어가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합집합 B와 B의 대칭 차집합을 구합시다. A합집합 B와 B의 대칭 차집합이 뭐예요? A합집합 B와 B를 합한 거에서 공통을 뺀 거니까 어떻게 돼? 머릿속 조금만 기억합시다. A합집합 B와 B를 합하면 그냥 A합집합 B입니다. 여기서 공통 부분은 B죠. 요거 빼버린 거는 아 A쪽이 이 부분이네. A쪽이 이 부분에 아닌 부분이 2, 4, 5, 6, 7이야.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여집합이니까요. 이거 맞죠? 이거 바깥쪽에 뭐가 있다? 2, 4, 5, 6, 7이야. 근데 분홍색 부분에 2, 4, 5, 7이 있기 때문에 얘는 100% 뭐예요? 7이죠, 7. 알지, 알지, 알지. 6이죠, 6. 맞죠? 분홍색 부분에 2, 4, 5, 7이 있고 이 바깥쪽에 지금 2, 4, 5, 6, 7이 있으니까. 그러면 2, 4, 5, 7은 어디에 분배되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세요. 지금 내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대칭 차집합이 아니고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에 대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을 구하고 그 맞은 나머지 부분에 내가 색칠을 해주고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A연산 B 이거는 대칭 차집합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 아닌 부분에 색칠했고요. 얘는 이거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A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아닌 부분이니까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바깥쪽이에요. 되겠죠? 지금 색칠 잘 안 보이죠? 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 바깥쪽에 뭐가 있다? 이 부분 안에 있다는 게 아닌데, 이 부분 바깥쪽에 2, 4, 5, 6, 7이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그럼 이 바깥쪽이 2, 4, 5, 6, 7이 있고, 분홍색 부분이 2, 4, 5, 7이 있으니까, 얘는 100%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2, 4, 5, 7은 여기 있든 어떻게든 잘 분배되어 있겠죠? 이때, 집합 A의 체력감이, 원소의 체력감이면, 이 2, 4, 5, 7이 바깥쪽에 다 몰렸을 수도 있지만 뭐 2, 4, 5, 7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몇 개씩 갈라가져 갈 수도 있지만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2, 4, 5, 7이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대가 되겠죠, A는.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A라는 거는 2, 4, 5, 7을 공집합 부분에 이렇게 최대를 갖고 있어야지만 최대로 가시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전체 집합이 8이 합니다. 그러면 주고 안 적은 거 적으면 되죠. 1 없죠? 2 3 없죠? 4 5 6 7 8 없죠? 따라서 요 부분 맞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6 빼고 나죠? 1 2 3 4 5 7 8 맞죠? 이게 지금 뭐다? A라는 거죠. 당연히 바깥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전부 다 요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바깥쪽 없고 요 부분이 2, 4, 5, 7 그리고 여기는 1, 3, 8 그리고 여기는 6. 자, 이거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에요. 자,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얘를 더하면 10, 얘를 더하면 10, 얘를 더하면 5, 5 더하면 10. 따라서 얼마입니까? 30 나오겠네요. 그래서 44번 최대값은 30입니다.